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서님, 그 다음에 송님, 그 다음에 리에 최님. 네, 네. 오늘 조금 오래 해보려고요. 오늘 조금 오래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YHK님, 안녕하세요. 79님, 안녕하세요. 조금만 있다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올러브로 좀 예쁘게 요즘 글리터 많이 하시니까 글리터 네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켰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희님. 안녕하세요. 네일아이오님. 안녕하세요. 르미네일님. 안녕하세요. 조금만 있다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했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손님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진짜 많이 업어가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홍SY님. 안녕하세요, 0712님. 그래서 제가 요거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 파일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번에 요 스윙글 다는 법 알려드리고 요거에 대한 프로모션 이제 했었는데,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또다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파격적으로 원장님들 많이 쓰는 제품들,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세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쵸, 원장님.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뒀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요거 재료, 딱 이거 할때 쓰는 거, 들만 구성해가지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한 거 안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름에 하나씩 해두시면은 손님들이 하나씩 포인트로 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하셨거든요. 자,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먼저 시작 전에 오늘 프로모션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파격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하는 동안 이렇게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스토어팜에는 못 올렸는데 진짜 진짜 완전 파격적으로 드릴 거예요. 필소굿, 우리 베이스 젤이죠? 그 다음에 베이직 실.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서비스로 카누티 미니 키트 증정해 드릴 거예요. 그냥 얼마냐고요? 45,000원. 45,000원에서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킹블링 원장님.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저한테 DM으로 주셔야 돼요. 요두개 하시면 요거 카누 팁 세트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수량 지금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거 DM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 싸죠? 요거 카누팁하고 베이직실 두 개만 해도 금액 꽤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우리가 금액이 32,000원이고 25,000원이고. 그래서 세일할 때 사도 이제 조금 더 가격 싸게 드려도 요 정도 가격인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미니 키트 그냥 드릴 거거든요. 한정수량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DM 주시는 순차대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나중에 또한번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요즘 글리터 네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글리터 네일을 조금 더 어떻게 섞으면 너무너무 예쁠지 저희 제품들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 칼라씩 해볼게요. 손톱을 10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올럭 칼라에 여기 페리핑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들. 자, 거기다가 저희 후르츠 칼라 중에 요런 칼라 있으시잖아요. 자, 칼라를 얘를 조금 섞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빙글빙글빙글빙글 섞으면 너무 형광스러웠던 아이가 조금 더 핑크가 돼서 돌아오죠. 자, 보이시나요? 너무 형광스러웠던 아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손님들한테는 요 아이 같이 요렇게 담궈서 요렇게 섞어주시면 너무 예쁜 아이가 돼요. 자, 요렇게 섞어줬을 때 손님들한테 시술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 괜찮겠죠? 그렇고 여기에다가 얘 혼자만 하면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너무 핑크핑크한 이 느낌이 또 조금 싫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실제로 봐야지 예쁜데 참 그시기 하네요.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영 그런데 자 여기다가 우리 어반에 요 동그란 아이 있죠? 얘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글리터가 휘도가 좋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이제 여기다가 섞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라방을 좀 빨리 킨 이유는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릴 게 그래도 그전보다 꽤나 많아서 조금 빨리 켰어요. 자, 이렇게 글리터를 섞으면 싸구려 글리터들은 반짝임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하나하나 다 반짝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진짜 와, 오,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비슷하다. 아까 전하고 완전 틀리죠? 반짝반짝반짝반짝. 오, 조이네일님, 제이조이 원장님 오늘 라방하지 않으시나요? 되게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어.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니. 원장님도 들어오시고, 네, 계속 들어오 계시죠? 색깔 너무 예쁘네요. 그죠? 하나하나 다 빛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 아이를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예쁜 게 조금 필요하다. 너무 예쁘죠? 네. 여기다가 우리 샤이니지 요거는 마일드 아이예요. 자, 얘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조금 더 잔잔한 펄이 이 사이사이 촘촘하게 있을 수 있게 해 주려고 요렇게 조금 이렇게 손뭉치 같이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요. 오늘 오팔 프리즘 원장님이랑 실장님이랑 같이 하시죠.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아,
파이팅 하시고, 오늘 텐션 장난 아니시겠네요. 자, 여기에 괴, 샤이니지를 또 마일드를 섞으면, 우와, 진짜 예쁘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를 이제 손톱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브러쉬를 풀고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더 지금 들어오신 원장님들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남산에서 본 서울 야경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브러쉬에 이렇게 떠가지고요. 글리터가 되게 알맞게 들어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를 섞더라도 얘가 얘의 텍스처 자체가 되게 컨트롤하기 쉽도록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바탕을 꼭 깔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얇은 글리터 젤 한번 밑에다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올린 것처럼 그냥 올리셔도 예뻐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잘 올라가죠. 우와, 진짜 예쁘죠? 자, 원장님들 지금 한거잘 적어 놓으세요. 저 지금 뭐 올렸는지 하고 나면 기억 못 하거든요. 그쵸? 우와, 진짜 예쁘다, 그쵸? 근데 이게 직접 봐야지 더 예쁜데. 왜냐면 이게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원근감 때문에 지금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글리터의 종류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깊이감 보이시나요? 난리 났네. 자, 글리터 요즘 많이 사용하시니까 샵에서 있으신 거 많이 사용하시라고 제가 조금 라이브를 빨리 켜봤어요. 오늘 예약도 제가 좀 빨리 또잘 했고,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탑젤을 해볼게요. 우와, 진짜 예쁘다, 맞죠? 여러 가지의 빛깔이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뭐 썼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페리핑크. 페리핑크. 자, 좀, 잘 적어주실 수 있는 원장님 부탁드려요. 페리핑크에다가 후르츠. 후르츠 조금 넣고, 그리고 어반. 동그라미. 어반 동그라미 넣고, 그런 다음에 우리 샤이니지 마일드. 샤이니지 마일드 넣었어요. 그죠? 자, 요 아이들 섞어서 한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제가 탑젤로 마무리를 일단 해놓고 샵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으실 거예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다르죠? 원래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요 처리 하나도 없이 진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 처리 1도 없어요. 자, 오늘 저희 중간에 지금 들어오신 원장님들께 저희 지금 라방마다 세일을 이렇게 해드리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요거를 했어요. 이 아이. 요거 다는 거, 스윙글 달아서 스톤이랑 요렇게 만드는 방법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완판이 됐어요.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구입하실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희, 필수 옷이랑 베이직시 많이 써요.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필수 옷이랑 베이직시 두 개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요 미니 카노팁을 그냥 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여기 45,000원. 45,000원에 요두 가지 같이 하시면 요거 키트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래서 45,000원에 무배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DM으로 주시는 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DM으로 주시면 제가 제품을 순서대로 저희가 딱 10개 한정으로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분만 한정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쵸? 너무 저렴하죠? 저한테 DM으로 주세요. DM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순서대로. 쏘쏘 원장님, 소연 원장님이시죠? 어떤 걸 다시 보여달라는 걸까요? 내일 재료를? 아니면은 저희 지금 행사 이 시간에만 해드리는 거? 이 시간에만 해드리는 거예요. 라방 끝나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문이 되게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시간 말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원장님들 딱 하시는 시간에만 저한테 DM으로 저 할게요. 이렇게만이라도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소연 원장님 어떤 걸까요? 제가 뭔지 알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라방에서 요거 하신 거? 요거 한 거? 요거 다시 보여달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프로모션 다시 보여달라는 걸까요? 어떤 건지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아, 네. DM에다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수구 베이직시. 원래 저희가 32,000, 25,000원 샵가예요. 근데 항상 저희 저렴하게 뭐 드리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요거 두 개를 45,000원에 드리고 카노티 미니 키트를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배송 드릴 건데 현금으로만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거 두개 하시면 요걸로. 그래서 미니 키트는 서비스로 갈 거예요. 요거 120개 미니 키트 요거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개수는 한정만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리터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우리 해보자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제가 글리터로 오늘 좀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요거 시크릿 틸 블루를 가지고 한번 컬러 만들어 볼게요. 자, 시크릿 틸 블루. 자, 10개를 해야 되면 10개의 분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만 할 거니까 하나의 분량만 제가 이렇게 짤게요. 이거 해가지고 손님한테 발랐을 때 정말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자, 시크릿 틸 블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좀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스노우폴링에 약간 하늘빛 나는데 노란빛 나는 아이.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생긴 아이 있잖아요. 약간 요런 아이. 자, 요거 다들 되게 예쁜데 잘 사용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손뭉치처럼 또 담가 볼게요. 빙글빙글. 자, 맞죠? 아, 킹블링 원장님 진짜 해가지고 매출 올리세요. 자, 지금 색깔 보이시나요? 원장님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원래 기존의 색. 여기 약간 파란빛 보이시나요?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 색깔로 체인지, 요렇게 할게요. 아,
58 프리즘 실장님한테 체인지 하고 배웠는데 참안 나오네요. 자, 저는 그것까진 안 되나 봐요. 자, 약간 하늘빛 이렇게 딱 바뀌어 버리네. 그쵸? 딱 이렇게 하늘빛이 들어간 블루로. 우와, 진짜 예쁘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스타라이트에 요 연두색 아이 체인지 아니에요, 원장님. 체인지예요. 자, 여기다가 연두빛 조금 이렇게 꽁꽁 하셔가지고 텐션을 더 높게.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게요. 아우, 난 그렇게 하다가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아, 뒤로. 진짜 대단하신 거야, 대단하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연두색을 조금 이렇게 넣을게요. 안녕하세요, 연우 원장님.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자, 다른 아이를 넣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폴링인뇨. 폴링인뇨를 같이 섞을게요. 오, 근데 지금 보세요. 요만큼만 해도 되게 예뻐요. 그죠? 와, 요만큼만 해도 정말 예쁜데. 저 세상 텐션. 제가 저 세상 텐션이 없어가지고. 자, 얘를 여기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잘 적어 놓으세요, 원장님들. 저 기억 못해요. 자, 여기다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즉흥으로 더 빨리 잘 나와서. 자, 이렇게 섞어 볼게요. 빙글빙글빙글. 자, 이렇게. 자, 얘를 이제 발라 볼게요. 이렇게 시적으로 적어주실까? 강알리 푸른빛 바다 색 같으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음악을 키면서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키겠어요. 자, 그리고 키면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 한번 컬러 올려볼게요. 꼭꼭꼭 눌려가면서. 자, 꼭꼭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살살살살 되거든요? 이거를 발이나 손에 포인트로 올려주면 너무 예뻐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빙글빙글 같이 가지고 내려가면. 자, 팁 2개 정도 분량 정도 되겠네요. 조금 많이 하긴 했네요. 이게 약간 요 파란빛에 샤이니지를 넣어서 훨씬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색을 조합을 할때 내가 이 컬러랑 이 컬러가 어떻게 조금 배합이 잘 될지, 원근감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를 좀 알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다. 맞죠? 오, 우와. 빛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예쁜데. 와, 너무 예쁘다. 그쵸? 색깔 이렇게 깊이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제가 당겨볼게요. 와, 잘 보인다. 그쵸? 우와, 짜잔. 진짜 예쁘다. 오. 되게 라이브 방송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이렇게 잘 땡겨도 다 보이네. 자, 탑을 하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탑을 안한 거거든요.
끝까지 라방을 못 봐서 아쉬워요. 아, 제가 유튜브에 대면 또 올려놓을 거니까 원장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 근데 또안 올라갈 때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고 탑재를 바르고 우리 한번더 볼게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돼 가잖아요. 지금 정말 예약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글리터 석고라는 거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냥 있는 재료로 섞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써니 마누? 마누 육구님? 와우! 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줌 하고 땡겨볼게요. 와우, 와우, 깊이감 어쩔 거예요? 지금 다 보이지? 다 보이죠? 안에까지 싹다 깊게. 요 글리터들 하나하나하나가 다 휘도가 좋아서 다 반짝여요, 이렇게. 와우, 와우, 너무 예쁘다, 그죠? 빠박하니 다 들어가잖아요. 빠박빠박하게. 그죠?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잘 저장을 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래요. 자, 저한테 DM을 다 보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뒤에 들어오신 원장님들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필수구 베이직시 두 가지를 사시는 분들에게 카누티 미니 키트를 드릴 건데, 원래 샵과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45,000원에 드릴 거예요. 무배로. 그래서 무배 45,000원에 필수구 베이직시 미니 키트 카누팁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DM으로 보내주시는, 저희가 그 제가 그래도 뭐 많이 사겠어. 원래 다 사시는데 많이 안살 거야. 그냥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라방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원장님들마다 다뭐 썼냐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기 그 스토어팜에 좀 올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올렸는데 웬걸 올리면 계속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못 사신 원장님들은 또 짜증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또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할인율이 좀 높으니까 라방 중에 얘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DM 주셔야 돼요. DM 주세요. 옐로우 버드 노랑색 아이 노랑색 아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라방 중에만 할 거예요. 라방 중에만. 그래서 라방 중에만 DM 주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DM으로 그 시간 안에 오신 분들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셔가지고 해주세요. 저희가 제품이 뒤에 그렇게 나갈 게 없으면 못 드려요. 진짜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짜잔! 자, 후르츠 아이, 노랑이. 자, 요 아이를 같이 섞어볼게요. 짜잔! 열어가지고. 자, 이 아이에 퐁당 담그고, 퐁당 담그고, 이렇게. 퐁당 담그고, 이렇게 해서 얘를 살살살 섞으면 엄청 빠박한 노랑색 글리터가 돼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 아이를 조금 섞어야겠다. 자, 블라썸 아이를 여기다가 조금 더 넣을게요. 블라썸 아이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번 담궈서 살짝 젓는 정도. 무슨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같죠?
자, 요렇게만 조금 섞어주면 또 주황빛이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컬러가 됐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 되게 예쁘다, 그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랑이 반짝반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노랑은 조금 시원한 컬러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우리 뉴 마일드에 약간 이렇게 초록빛 나는 아이를 조금 섞을게요. 핑크도 나고 초록도 나는 아이. 얘를 살짝 섞어. 이렇게 섞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더 깊은 맛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 노란 아이를 쓰면 너무 과할 것 같고, 잠시만요. 혼자 고르고 있어요. 여기다가 폴링 앤 유에 어느 놈이 골라 올라 올려나 이러고 있어요. 이 아이 조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폴링 인유 네모 진 아이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네모 아이를 여기다가 빠바가게 좀 넣어 볼게요. 오, 예쁜디? 예뻐요.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를 한번 올려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가, 이 아이를 올려야겠다. 잠깐만요. 얘보다 얘가 이쁠 것 같아. 그릭. 자, 58 브릭 야이 준비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런 아이는 이렇게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얘를 꼭꼭 찍어서, 글리터가 좀 많은 아이잖아요? 그죠? 글리터가 조금 많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섞어서 올렸죠? 음이 화려하네.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스펀지가 필요해요. 잠깐만요. 스펀지를 자, 이렇게 올려줬죠. 자, 여기서 스펀지로 꼭꼭 좀 눌러주세요. 얘는 입자가 크니까. 눌러줬죠? 자, 그러면 노랑이가 좀 많이 이렇게 찼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글리터가 엄청 화려해요. 직접 봐야지 예쁜데. 자, 아쉬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더 올릴 거예요. 한번 더는 어떻게 올릴 거냐면, 브러쉬에 얘를 이렇게
묻혀서 한번더 얘를 얇게 올려요. 바르듯이. 자, 바르듯이. 요 네모 각진 아이들 때문에 조금 오돌토돌할 수 있지만 그건 스펀지로 눌러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오팔 브릭에 핑크가 나는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예쁘다. 아, 이거 직접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포송포송하게 이렇게 올려줘요. 보이시나요? 아, 얘 직접 봐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꼭꼭꼭. 자,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글리터 한번 볼까요? 엄청 깊이 있게 반짝이죠? 자, 얘를 탑재를 한번 해볼게요. 탑재를 하면 달라요. 다 보여요, 이제. 탑재를 하면 속 깊이 있는 애까지 다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다 해서. 노란색 되게 예쁘네요. 노란색 글리터 해달라는 분들은 오팔 브릭을 좀 섞어가지고 저렇게 해봐야겠어요. 자, 탑재. 아, 탑재로 올라가면 다를 줄 알았어. 완전 틀려. 조금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탑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빨리 켰어요, 일부러. 글리터 많이 보여드리려고. 우와, 달라요, 달라. 탑젤을 하니까. 보이시나요? 짜잔! 완전 오묘하죠? 완전 다 깊어. 안에 박제된 것 같이. 아, 이거 직접 봐야지 예쁜데. 막 완전 노랗지도 않고 완전 하얗지도 않아서 노란색이 유치하지 않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너무 또 형광스럽지도 않아요. 예쁘다. 그죠? 반짝반짝반짝반짝. 어마어마하네요. 깊이감이. 이 네모네모진 얘가 넣으니까 더 예쁜 것 같죠? 그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코스 한번 가볼까요? 오늘 고객 손톱을 해주는데 글리터 네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오늘 글리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미리미리 아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못하니까. 아이프리즘 안 썼어요. 아이프리즘 쓴적 없는데. 폴링인유 아니에요. 아유, 우리 원장님하고 친해가지고 그래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완전 메인 컬러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 글램. 아이스 글램 한번 가볼게요. 아이스 글램은 뭐, 아무거나 섞어도 다 예쁘지. 폴링인유예요, 폴링인유. 아이프리즘 아니고,
컬링 인유. 내가 틀린 건 아니겠지? 잠시만요. 네모난 게, 잠시만요. 내가 헷갈리네. 아, 폴링 인유예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 아이 다른 색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얘를 다른 아이로. 우와, 진짜 예쁘죠? 오. 자, 얘를 다른 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그냥 얘로도 해보고. 자, 우리 스타라이트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인데 얘 너무 예뻐요. 자, 열어볼게요. 짜잔. 얘 너무 예뻐요, 얘가. 장난 아니죠? 우와. 자, 얘를 여기다 섞어볼게요. 슉슉슉. 섞어서 빙글빙글하면 얘가 너무 예뻐요. 색깔이 다채로워가지고. 빙글빙글. 너무 반짝여가지고. 장난 아니다, 진짜. 자, 여기다가 우리 폴링인유 채썬에 있어요. 폴링인유 채썬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아이스글램에다가 섞었죠? 자, 요렇게만 섞어볼게요. 아, 잔잔한 거 한번 더 넣을까?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일드를 좀더 섞을게요. 마일드, 요 아이 마일드를 섞어볼게요. 마일드를 섞어서 손톱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스글램의 대변신이죠. 색깔을 꼭 화이트로만 안 하고 이렇게 색깔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손톱이 올라가면 진짜 깜짝 놀랄걸.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자, 한번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일아이언 원장님, 오늘 좀 늦으셨다, 맞죠? 제가 조금 빨리 켰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아이스글램의 변신. 진짜 예쁘다. 와우. 와, 예쁘다. 이거 보세요. 색깔. 와, 깊이 있어. 저는 이런 색깔이 예쁘던데. 진짜 이게 글리터가 뭔가 밑에 깔고 하지 않고 그냥도 이렇게 했을 때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해야지 사실은 더 반짝이거든요. 밑이 투명해야지. 그래서 밑에 색깔을 흰색이나 뭘 깔고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투명한 상태나 투명한 글리터를 바르고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되세요. 짜잔. 우와. 오, 대박. 반짝반짝반짝반짝. 오, 완전. 장난 아니다, 맞죠? 우와, 진짜. 얘네들 휘도가 좋아가지고 많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탑 한번 해볼까요? 와우, 그쵸? 와우, 진짜 대박.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자, 글리터는 한 2초? 3초면 다 큐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탑젤하고 큐어 시간 좀 많이 주시면 돼요. 시간 너무 많이 뺏을 필요 없어요. 하고 탑해볼게요.
글리터가 없어요. 우와. BJJJJ님. 예전에 58 프리즘 할때 들어오신 분 아니신가요? 와우. 그때 제 손톱 보고 웃기다고 하셨던 분 같은데 맞나요? 넘나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원장님. 그리고, 글리터 구매하세요. 구매해서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 손톱 다 연장해가지고 웃길 일 하나도 없음. 탑젤했어요. 우와, 진짜 예쁘죠? 우와, 진짜 예쁘다. 대박. 오른손 했어요. 와, 진짜 예뻐. 끝까지 다 채워진 거 보세요, 원장님들. 끝까지 다 채웠죠? 끝까지. 이렇게 안 비어요. 스타라이트? 그렇구나. 자,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저는 글리터 섞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글리터요? 이거 다못 외워요. 다 적으신 분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자, 요거 한번 글리터 안에 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렇게 살짝 닦아서. 자, 한번 볼게요. 쓱쓱쓱쓱. 자, 아이스 글램 플러스, 스타라이트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일드 플러스, 마일드 샤이니지 플러스, 그 다음 폴링 인유 채싼 거 플러스. 이렇게. 와, 진짜. 완전. 눈이 멀겠어. 번쩍, 번쩍, 번쩍. 그죠? 번쩍, 번쩍, 번쩍. 이렇게 하고 놀고 싶다. 번쩍, 번쩍, 번쩍. 자, 너무 예쁘네요. 자, 탑하고 나온 거한번더 볼까요? 슝. 와우. 와우, 와우. 너무 예쁘다. 그쵸? 자, 지금까지 한거 한번 볼까요? 네 가지 했는데. 제가 거의 지금 그래도 한 40분 정도 켜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또할수 있으면 또 보여드리면 또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검정색 가볼까요? 검정색. 우리 원장님들 검정색 글리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던데. 검정색. 스타라이트 없는 것 같은데. 스타라이트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건 우리 원장님들이 스타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또 보여드려야죠. 없는 분들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자, 검정 가볼까요? 검정. 검정. 자, 검정. 검정은 너무 검정이면 안 예쁘죠? 또 그렇다고 너무 검정 아니면. 일단은 어반을 섞어야 되는데. 자, 어반. 여기, 요거. 어반의 UI. UI. UI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잔잔한 아이. 자, 이 아이를 섞을게요. 샤. 검정. 자, 올럽 참잘 만들었죠. 롤업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여기다가 어반을 솜뭉치 같이 또 담궈서 이렇게 만들어요.
빙글빙글. 검정에다가 마늘 섞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영어에 약해서 들어오실 때 누군지 못 읽어드리는 건 읽어드리고 싶은데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못 읽어드리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자, 자, 여기에 오션. 요 파란 아이. 파란 아이 조금 넣어볼게요. 그쵸? 와, 얘 진짜 예뻐. 그죠? 자, 여기다가 블랙에다가 파랑 아이 여기 조금 섞어볼게요. 띵가띵가띵가, 이렇게 파랑을 조금 섞어요. 그래요. 오늘 팁을 얻으셨네요. 거기다가 얘를 섞어야 되겠네. 제가 그전 시리즈도 있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어반의 요 아이, 어반의 요 은색 아이를 섞어볼게요. 눈이 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도 조금 섞고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되게 다른 느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예전에 혹시 샤이니지 가지고 계신 분 요거 있을까요? 요거 요 아이 너무 예쁜데 자 요거 있는 분들 요거 한번 섞어주세요. 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는데 시청하시는 원장님들 저의 찐팬 원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전에 있던 샤이니지가 있다면 굿 샤이니지 그거가 있으신 분은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아, 블링 체연. 아유, 왜 이렇게 예쁘신 사진이.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샤이니지 블링블링. 못 참쥬. 이렇게 적어주셨고. 맞아요. 샤이니지는 다 사용하는 애라서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글리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진짜 도움 되시거든요. 여름에. 꼭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올럽 파우더에 있는 검정 넣으셔도 예뻐요. 짠! 우와! 예쁘네요. 자, 검정 아이. 오늘은 저 너무 오래 한것 같아요. 오늘은 검정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검정. 오, 예쁜데요? 자, 여기 이거를. 탑젤로 이게 탑젤로 안녕하세요. 빈틈이 없죠.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빈틈이 좀 많아요, 사실은. 한번 발라보시면, 아, 뭐야, 밑에 칼라를 깔았어야 됐네. 이렇게. 손님들도, 여기 좀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제품의 질은 그런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다섯 가지 컬러 해봤어요.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잔흔이 남았는데 자 얘네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세일 해드릴 거 매번 거기 올려드렸는데 너무 다 나가고 없다고 맨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필수굿이랑 베이직실 하나씩 구입하시는 가격 원래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다가 저는 그냥 45,000원으로 카누티 미니 키트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베로 하나 둘 세 가지 모두 해서 45,000원 요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DM으로 지금 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DM으로 주시는 원장님들만 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금액이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지은 원장님은 일본에서 보고 계시죠? 원장님 또 다음에 꼭 우리 또 떡볶이 먹어요. 자, 그리고 나이 원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늘 정말 많이 했네요. 진짜 오랜 시간 했네요, 오늘.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 자, 보세요. 와우, 엄청 반짝이죠? 잠깐만, 얘가 뭘 안 잡네, 못 잡네. 잠깐만요. 자, 원래 핑크가 이 핑크가 아닌데 변화되었죠? 변신했어요. 짜잔. 자, 초록 빛나는 아이, 아이스글램 아이,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추석에 좋아요. 저 추석에 시댁 안 가고 볼게요, 원장님. 짠. 뾰로로로로로로로. 오, 눈이 멀 것 같아. 우와, 너무 예쁘다. 꼭 활용하셔가지고 매출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장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이르게 되거나 하면 제가 조금 빨리 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오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